안녕하세요. 등장 피규어의 라팔입니다. 오늘은 프라이머 스튜디오의 콜렉터블 피규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38분의 1 스케일 요거예요. 자, 요거 방금 전에 막 받은 따끈따끈한데 한번 오늘 요거 열어보고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프라이머 스튜디오의 요 콜렉터블 시리즈는 좀 이렇게 작은 스케일로 나와요. 보통 좀 프라이먼에서 좀 좋은 거, 비싼 거는 한 15분의 1인가? 뭐 아무튼 좀 크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딱 뭐 만농당이나 본신남개 그런 딱고 사이즈로 나오는 건데 예전에 제가 여기 거 티라노랑 트리케라톱스 사본 적이 있어요. 생각보다 퀄리티가 본신남개나 뭐 만농당 이런 거에 비해서도 별로 좋질 않아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오는 거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기대를 하면서 좀 산 거거든요.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. 포장이 좀 부실하게 돼 있네. 안에서 베이스가 뭐 이렇게 돌아다녀. 이거 봐요. 베이스가 막 돌아다녀. 야, 씨, 베이스가 원래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빠져가지고 돌아댕기고 있어. 뭔가 포장이 부실했다는 얘기 같아요. 아니, 이 조그만 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포장을 크게 만들었어. 아, 조금 요런 애가 나왔어요. 일단 상당히 포즈는 괜찮아요. 포즈 괜찮고 조형도 예전에는 굉장히 뭔가 민둥민둥 맹질맹질한 느낌이어서 좀 별로였는데 나름 몰드는 예전 거보다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런데 보면은 막 긁힌 자국이 있는데 조금 도색이 좀 튀어요. 좀 허옇게 좀 분홍색으로 막 해놓은 도색이 좀 튀고 입 안에도 혀에 너무 까만 선을 너무 많이 직접적으로 까맣게 만들어놨네. 바닥은 이렇게 생겼죠. 도색의 퀄리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요거 조금 그냥 모을만한 크기 뭐 적당한 크기인 거는 참 좋은데 자, 입안에 보면은 입안에 이렇게 파팅 라인도 좀 세게 보여요. 요런 거 좀 아쉽고 뭐 도색은 애매한 도색이네요. 자, 한 바퀴 돌려볼게요. 뭐 포즈나 조형은 그래도 이번에는 예전 거에 비하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소유하는 거 좋고 질감도 예전 거에 비하면 더 좋아졌어요. 발 조금 더 까만 도색이 조금 좀 그렇고 눈 주변도 좀 싼 티가 나죠.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마크 그리고 자 저렇게 해서 긁힌 부분 너무 허옇게 떠 있어요. 이렇게 뜬 거는 좀 아쉽고 모양은 괜찮게 나왔는데 도색이요 조금 싼 티가 너무 나요. 자, 오늘은 프라이머 스튜디오의
컬렉터블 피규어 주라기 공원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38분의 1 사이즈 살펴봤는데요. 조금 아쉬워요. 조금 아쉬운 게 요새 뭐 워낙에 만농당이 좋게 나와서 사실 그거랑 이제 비슷한 사이즈인데 사실 뭐 만농당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특장점을 찾아볼 수는 없다. 도형은 굉장히 괜찮아요. 근데 좀 도색 퀄리티가 조금 아쉽고 잘 보면은 이런 꼬리 요런데 뭐 팔, 입 안에 요런데 접합선도 잘 보이거든요. 요런 거는 좀 아쉬워요. 어쨌든 뭐 가성비로 따지면 아무래도 만농당의 라이센스 제품 만한 게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프라임원을 얘기하는데 왜 만농당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지. 아무튼 역시 프라임원은 큰 걸로 사야 돼요. 큰 걸로 사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분차 피규어 락발이었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